나나치덕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해상캐톡케어 운전강사 슈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이정보통 직각주차, 주차를 다 끝내고 나오다가 우측 뒷바퀴가 탈선될 것 같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자, 우측 뒷바퀴가 탈선되는 이유는요, 예, 주차를 했을 때 우측으로 너무 붙었을 때, 우측 공간이 없을 때 탈선이 일어나는데요. 자, 내가 주차를 한다고 나름 열심히 공식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공식이 맞지 않아서 우측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우측에 공식대로 했는데, 자, 항색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자, 이 상태 너무 붙었다는 얘기죠. 왼쪽 보세요. 엄청 넓어요. 예, 요럴 때 쓰는 공식입니다. 자, 뒤에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삑 소리 듣고 내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른쪽에 어깨를 맞추거나 뭐 항색선을 절반 맞추고 꺾으면 탈선이 안 돼야 정상인데, 지금 우측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탈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나오시면, 무턱대고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듣고 내린 다음에 앞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왼쪽 공간이 넓으니까 왼쪽 공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왼쪽으로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릴 겁니다. 자, 왼쪽으로 다 돌려도 이 승용차는 바퀴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와도 탈선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벌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벌어줍니다. 얼만큼 벌어주냐면 내 차와 여기 검지선 보이죠? 검지선이랑 한 15도 정도 벌어지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얘를 벌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15도 정도. 왼쪽은 아직 여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 있게 벌어지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리시고 그냥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면 약간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잘 보시면, 오른쪽은 내가 얘기했던 대로 절반 정도에 딱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반 정도. 이때 항색선이 너무 뒤로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요 공식을 그대로 쓰셨을 때 항색선이 절반에 있고 사이드 미러의 절반 정도 앞 항색선이 있게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그대로 돌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걸리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뒷바퀴 안 걸리죠. 자, 이렇게 안 걸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자, 보시면, 자, 안 걸리죠. 자, 보십시오. 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제 왼쪽 앞바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왼쪽 앞바퀴를 한번 보시면 저런 식으로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안 걸리고 나갈 수 있어요. 자, 한 번에 꺾어줍니다. 자, 연속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이 공간이 없을 때입니다. 이번에 약간 조금 더 넓게 있을 때도 한 마찬가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공식대로 한다고, 자, 했습니다 하고, 자, 후진 넣고 들어가는데 우측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약간 좀 넓게 만들어 볼게요, 상황을. 자, 항색선 하나 정도 띄우고, 왼쪽은 아직도 공간이 많아요. 이거는 많을 때만 쓰는 공식입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뒤 놓고 왼쪽으로 다 돌려도 된다 그랬죠? 다 돌리시고, 자, 마찬가지, 예, 검지선하고 한 15도. 이때는 검지선, 예, 모서리 부분하고 딱 사선이 되겠네요. 이럴 때는, 그죠? 요 상태. 그 다음에 아직은 보면, 예, 항색선,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이 상태로 쭉 나가시면, 자, 절반에 딱 오죠, 그죠? 절반에 딱 옵니다. 차는 수평이 됐고, 그죠? 자, 보시면, 자, 차 수평이죠. 그리고 오른쪽 항색선 보세요. 절반, 사이드미러 절반 똑같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반대로 풀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걸리나 안 걸리나. 자, 안 걸리죠. 이렇게 노란선을 타고 가죠. 자, 왼쪽 앞바퀴 보십시오. 자, 안 걸리죠. 이렇게 노란선을 탈 때는 왼쪽 앞바퀴 안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 공식을 쓰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검지선하고 내 차가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뭐 정확하게나 각도는 뭐 재보지 않은 이상 모릅니다. 이거를 뭐 정확히 15도 20도 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처럼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확인되었습니다 했을 때 너무 뒤로 가는 분들이 또 있죠. 예, 확인됐으면 바로 멈춰야 되는데 너무 뒤로 가면 또 각도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나오면, 예,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립니다. 빠르게 할게요.
자, 오른쪽 공간 없죠. 거의 밟을 듯 말 듯. 이때 뭐 수정 공식을 하고 들어와도 되지만 난 그냥 들어갈래. 확인되었습니다. 삑 올리고 자 내리고 왼쪽 다 돌려. 자 오른쪽 자 검사하고 자 15도 보이나 이렇게 그죠? 맞죠? 이렇게 보십시오. 15도 각도. 네.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돌려서 자 네, 절반 정도. 근데 이렇게 돌렸을 때 너무 내가 뒤로 뺐기 때문에 절반보다 약간 뒤로 갔어요. 절반으로 약간 뒤로 갔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 오른쪽은 이 노란 선을 안 밟고 지금 노란 선 안 밟았죠. 노란 선을 지금 안 밟았습니다. 지금 노란 선이 벌어졌어요. 그럼 왼쪽 앞바퀴 걸려요. 자 보시면 왼쪽 앞바퀴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가 노란 선을 밟고 가면 안 걸리는데 노란 선을 안 밟았기 때문에 왼쪽이 걸려요. 이럴 때는 앞에 보시고 걸릴 것 같으면 다시 반대로 돌리시고 후진 놓고 한번 살짝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꺾으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이게 주차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공식은 정답이 없어요.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예, 문제 없이 탈선 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육해상계통계 운전강사였습니다. 예, 영상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단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